한 손으로 손목시계 베젤 부분을 돌리자 시계줄이 조여집니다. 시계를 쉽게 착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람마다 제각각인 손목 굵기를 맞출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발명한 이 반자동 손목시계는 올해 대한민국 학생 발명 전시회에서 최고 영예인 국무총리상을 받았습니다. 시계줄을 버클 사이에 놓고 걸림새를 끼우고 하는 과정이 저는 매우 복잡하게 느껴졌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손목시계를 쉽게 찰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고 베젤 부분을 돌려서 시계줄이 조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창의력 대결이 펼쳐진 대한민국 학생 창의력 챔피언 대회. 고등학생으로 구성된 팀들이 저마다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짜냅니다. 주어진 시간 동안 각종 도구와 재료를 사용해 구슬이 이동할 수 있는 공중 레일을 제작하는 과제입니다. 무대에서는 전국 예선을 거쳐 본선에 올라온 초등학생들의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상상력을 총동원해 주어진 과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공연과 같은 형식으로 만드는 대회입니다. 저희가 알아서 있는 재료로만 사용을 해서 배경도 만들고 아이디어도 짜고 해서 미숙한 부분은 있겠지만 그래도 도움 없이 해냈다는 것 자체가 약간 의미가 큰 것 같아요. 저희들끼리 다 뭔가 의견을 내서 그걸 다 조합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 스토리 그리고 이 공연을 만들 수 있게. 청소년들이 발명 축제 한마당에 모였습니다.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청소년 발명 페스티벌을 열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발명을 하거나 주어진 과제에 대해서 창의적인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아보는 창의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우리 청소년들이 장차 열정과 꿈을 가진 창의적인 미래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올해 학생 발명 전시회에는 170여 점의 발명품이, 창의력 챔피언 대회는 초중고 각각 한 팀씩 세 개 팀이 수상의 영예를 나눴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발명 활동을 제공하는 발명 페스티벌이 창의적 미래 인재 양성의 산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채널아이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